지난 23일 목포시에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서 짊어졌지만 이제 센터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영선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손영선 센터장입니다. 네, 지난 23일 개소한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나요? 네, 전남 서부 12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성인으로서 필요한 일상생활, 그러니까 교통편, 마트, 금융기관, 문화생활 등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과 또 기초문해 교육, 건강관리 교육, 자조모임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남의 발달장애인은 12,076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서부 지역 12개 시군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5,579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센터는 150평 규모의 5개 학습실, 다용도 학습실, 심리안정실 등 최상의 시설을 준비하고 지난 7월 23일 조촐하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센터는 전남 최초이다 보니 현재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포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우선 선발합니다. 이용인 정원은 20명이고 한 반당 4명씩 총 5개 반으로 운영하고 교사는 한 개 반당 2명씩 배정됩니다. 종사자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치료사 등 센터장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네, 현장에 종사하면서 발전됐으면 하는 점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센터의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추진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년기 이후가 더 문제가 되는데요. 가정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지원과 교육 없이 오로지 가족 보호자의 부양만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과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 지원,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센터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주지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든 활동이 교육이고 지원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개강을 목표로 이용인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주변과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영성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